지난 9월 1일 용산구 군사법원 앞. 이로써 피의자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각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해병대 대령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 항명죄로 해병대 대령이 수사를 받는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 필승! 저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최수근 장병의 시신 앞에서 너희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젊은 해병이 죽어야만 하는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피의자가 되면서도 박 대령이 고 최상병과 지키려 했던 약속. 최상병의 죽음과 그 책임을 둘러싼 논란.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북립대전현충원입니다. 지난 7월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고 최상병이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꿈 많은 20살 최상병의 여러 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해병대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하던 해병대원이 된 최상병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최상병이 왜 그렇게 어이없는 죽음을 맞아야만 했는지 PD수첩이 사고 당일 현장에 대한 증언과 기록을 통해 그날의 진실을 추적해봤습니다. PD수첩은 여러 차례의 설득 끝에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달 전 그날 아침, 다신 떠올리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내가 꽤 이른 아침이었을 거예요. 이른 아침인데 신랑이 먼저 일어나서 야, 여기 사고 났다고 여기 가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해병대원이 물에 빠지고 실종됐고. 뉴스에서 나오는 사고 지역. 그곳에 해병대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전날 대민 지원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설마 해서 전화를 했어요. 언니한테 먼저 전화를 했는데 언니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게 힘들었어요. 오후 돼서 통화를 했는데 괜찮냐 하니까 엄마 나는 괜찮아. 근데 수근이 찾아야 돼.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고 최상병 사건. 그때 함께 물에 빠졌던 장병 중 한 명이 그녀의 아들입니다. 애들을 그 상황에 그 꼴로 보낸 거는 죽어도 좋다, 성과만 내라 이건 거죠. 지금 애들 다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거기 있는 애들, 우리 애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애들 다. 지난 7월 같은 기간 동안 작년에 비해 약 12배의 큰 비가 쏟아진 경상북도 예천군. 폭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마을은 쑥대밭이 되고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 소방, 지자체 및 인근 군부대는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1사단도 예천군 지역 대민 지원을 나섰습니다. 부대가 있는 포항에서 예천군 인근으로 이동한 해병대원들. 대민 지원을 위해 부대에서 챙겨온 건 삽과 갈퀴, 고무장화였습니다. 현장 도착 후 실종자 수색이라는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떨어집니다. 사고 나기 전날에 저녁 6시 연락했습니다. 제가 수근이 형 뭐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대민 지원 나왔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형 농수로 공사하러 가셨나요? 했는데 아니 형 지금 실종자 많아서 시신 찾고 있다고. 장병들은 삽과 갈퀴로 바닥을 찔러가며 실종자를 찾았습니다. 최상병과 생존 장병이 수색 작업을 맡은
내성천의 보문교 인근. 옆에 동기가 먼저 야 이거 너무 깊은데 이러면서 하다가 갑자기 머리까지 쑥 들어갔대요. 옆에 동기가 쑥 들어가가지고 얘가 이제 그걸 그 갈퀴 같은 거를 들고선 들어갔었나 봐요. 걔한테 주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 동기가 빠지고 내가 건지려고 할 때 최상병도 그 친구를 같이 구하려다가 휩쓸려서 선임을 구하려고 최상병이 다가가다가 급류에 휩쓸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수구니까 떠내려가면서 살려주세요 하면서 떠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잡으려다가 얘네들도 같이 휩쓸려서 떠내려가가지고 한 뭐 80m 정도 떠내려갔다. 당시 모두 5명의 해병대원이 물에 빠졌습니다. 4명은 살아남았고 최상병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은 지 두 달밖에 안 된 일병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인근의 주민이 해병대원들의 다급한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내가 뛰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저쪽에서 네? 한 병사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부르고 저기요 막 하면서 119 신고 좀 해주세요 하더라고. 그래 난 휴대폰이 이제 뒷쪽에 있으니까 바로 이제 꺼내가지고 전화하셨어요. 11분에 최상병이 실종된 후 해병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를 찾기 위해 다리 위에서 물 위를 살피고 보트와 드론, 헬기 등을 동원해 전력을 다해 내성천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온 최상병의 부모님. 여러 차례의 시험관 시술 끝에 어렵게 얻은 외동 아들.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해병대 입대 4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상병을 찾는 수색 작업은 야간까지 계속됐습니다. 사고 발생 14시간이 지난 밤 11시 7분경 실종 장소로부터 약 5.8km 떨어진 곳에서 최상병이 발견됐습니다. 심상치 상태였다 하고 지금 발견 당시 엎드려 있었다고 합니다. 헤드 있었고 옷은 해병대 옷이 맞다고 합니다. 곧바로 해군 포항병원으로 옮겨진 최상병. 익사로 인한 사망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고 발생 3일 후 해병대 1사단에서 고 최상병의 영결식이 치러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눈앞의 이 상황을 유가족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장병들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호흡기의 극구 작전 사고 나기 전날 서로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잠들기 전 평소처럼 이거는 힘들지만 좋은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니까 내일은 더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며 서로 힘내자며 다짐했었잖아. 너는 내가 봤던 그 누구보다 진정한 군인이었고 그곳에선 편하게 쉬면서 이루길 기도할게. 추도식 낭독을 마치자 최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동기를 안고 오열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후의 안타까운 죽음에
장병들도 슬픔을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끝내 주검으로 돌아온 20살 청년 고 최상병. 그는 운동을 하면서 해병대의 꿈을 키웠습니다. 운동하면서 항상 하던 말이 강해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해병대에 가서 강해지고 싶다고. 저는 해병대 다녀오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항상 그랬어요. 그냥 해병대 다녀오고 싶다고.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자신의 뜻대로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수군이 이제 순직하기 전 4일 전 이제 포항 1사단 안에서 고기 먹고 같이 우정 사진 찍고 그러고 이제 4일 뒤에 이제 그렇게 됐죠. 선임대랑도 친하고 이제 후임들도 이제 이제 수군이를 존경하고 이제 많이 따라가지고 되게 군대에서도 에이스라고. 그가 그렇게 원하던 해병대원으로서의 시간은 첫 휴가가 오기도 전에 끝이 났습니다. 고 최상병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다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누구보다 강해지고 싶다며 해병대원이 된 고 최상병. 그런데 그는 구명조끼 없이 수색을 위해 강물에 들어갔다가 허망하게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허리 높이의 강물에 들어가면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장화를 신어야 했던 걸까요? 저희는 사고 당일 현장 지휘관들의 실시간 대화를 확보해서 고 최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 그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그날의 사고가 발생한 경상북도 예천군. 집중호우로 물이 많이 불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병들은 왜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을 했을까? 시간을 돌려 해병대가 예천군 대민 지원을 나가게 된 상황부터 하나하나 짚어봐야겠습니다. 7월 15일 해병대 1사단에 경북재난청에 실종자 수색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7월 17일 해병대원들이 예천 대민 지원을 위해 이동하는 날입니다. 당시 최상병이 속한 중대 단체 대화방을 보면 대원들은 출동 당시에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장병들은 대민 지원 업무가 실종자 수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복장에 신경 쓰라는 사단장의 강조 사항이 전달됩니다. 이에 바로 최상병이 복장 통일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합니다. 다음 날인 7월 18일 물가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한 장병들. 당시 물이 불어나 물가라도 수색이 겁난다는 현장 지휘관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둑판식으로 거리를 둬서 무릎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무릎에서 허리 높이로 지시가 바뀝니다. 얕은 물가에선 장화를 신고 수색하는 게 문제되지 않지만 물속에선 이동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최상병이 속한 중대 대화방에서 장화 착용을 우려하는 현장 지휘관들의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안전재난수칙에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가게 될 경우 전투화로 변경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장화 착용 지시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허리 높이의 물에 들어가 수색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후 장병 5명이 물에 빠지고 최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초급 간부가 분명히 카톡방에 재난안전수칙에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갈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라는 카톡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사단회의 때 반영이 전혀 안 된 것이죠. 중대장이 분명히 사단회의 때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묵살되고. 그런데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해병 1사단 자원 집결지에서 사전 논의 당시 소방본부는 수중 수색을, 해병대는 수변 수색을 하기로 협의했다고 합니다. 당시 해병대에 안전 유의 사항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세부 업무 협조와 안전 유의 사항 전달 여부에 대해서는 대립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지판도 있긴 하네요. 내성천 주변에는 수심이 깊어 위험하다는 경고판과 인명 구조 장비도 비치돼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 사람 많이 죽었어요. 네, 뭐라고요? 많이 익사를 많이 하셨어요. 여기서요? 네. 외지에서 오신 손님은 절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난 7월 충북 수해 현장에서 대민 지원에 나선 육군은 구명 장비를 철저히 갖췄습니다. 이제 잠수 슈트 하고 기본적으로 다 착용하고 가죠. 무릎 이상 들어가는 데는요, 구명조끼 다 입어, 원래는 다 입어, 다 입어야 돼요. 기본적이에요. 사람이 무릎 이상만 무릎끼리 차도 중심을 잃어요. 그런데 해병대원들은 허리 높이의 물에 들어가는데도 아무런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은 왜 사고 당일 장병들에게 무리한 입수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 구명조끼 없이 수중수색하는 보고사진에 대해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다며 칭찬했던 사단장. 한편 포병대대 간부들에겐 포병들의 태도와 비효율적인 수색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와가지고 포병부대가 제일 문제라고, 그날 그 수해 복구 현장에 와서 왜 애들 물에 안 들여보내냐고. 이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이한테 들었어요. 제 아이한테 들었어요. 왜 물에 안 들어가냐? 네, 물에 들여보내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뭐 그 지휘관들한테 뭐라고 하고 갔나 보더라고요. 현장 지휘관들의 대화방에서 사단장이 숙소까지 와서 질책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지휘관들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했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태풍 힌남노의 횡포는 포항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태풍 힌남노의 피해가 가장 컸던 포항. 당시 임성근 사단장이 이끄는 해병대가 수해복구와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장갑차를 투입시켜 시민들 구조에 큰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어영 속에 21개 지역에 대해서 군부대가 병력을 투입해서 작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당시 포항이 이제 물바다 됐을 때 네네. 해병 1사단이 네. 상륙 돌격 장갑차를 출동시켜서 맞습니다. 굉장히 그 수해 복구에 큰 기여를 했고 네. 이게 언론에 엄청나게 나간 거예요. 네. 대통령의 뭐 스타일을 구겼다고나 할까? 또 약간 그 수해 복구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들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올해 예천 실종자 수색 작업에서도 해병대 1사단은 장갑차를 투입시켰습니다. 그런데 거센 물살 때문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속이 얼마나 빨랐냐면요. 장갑차가 들어갔다가 5분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구명조끼, 안전장구는 그냥 로프도 없고 반팔티, 빨간색 이것만 입고 흩어져서 들어가서 허리 깊이까지 수색하게 만든 사람이 이 사단장입니다. 임 사단장은 장병들에게 지시를 할 때마다 언론을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본인의 공명심을 높이기 위해서 웃는 모습 언론에 보이지 않게 해라. 해병대 그 잘 나오게 입어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되게 비본질적인 것만 강조했거든요. 일각에서는 해병대 복장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구명조끼 없이 수중수색을 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빨간색 해병대 T입니다. 이 해병대 T의 뒷면에 해병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비틀어주세요. 구명조끼를 입으면 해병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병대 이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진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고 이후 해병대는 구명조끼 3,400여 벌을 이미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병들이 물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었던 원인으로 구명조끼 미착용과 함께 장화 착용에 대한 지적도 많습니다.
안전재난수칙에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사항이라며 간부들이 건의했지만 결국 장화를 신고 입수한 최상병과 장병들. 장화가 너무 무거웠대요. 그리고 물살도 너무 셌고 어떻게 해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엄마, 거기서 장화 신고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횡영, 이병 뭐 다 해봤는데 장화가 무거워서 발이 움직이질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휘관들은 수색작전 지역의 지형적 특징을 알고 있었을까? 경북 봉화에서 예천까지 길게 이어지는 내성천. 강변을 따라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봐서 내가 피디님이랑 얘기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냥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물속에서 하면 그 사람 입장은 당황스러우니까 이게 집안이 꺼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천 바닥이 모래로 이루어진 내성천. 물 아래 모래바닥은 최대 2m의 차이가 날 정도로 일정치가 않다고 합니다. 강물의 어두운 곳이 바닥 깊은 곳인데 모래사장에서 떨어진 내성천 안쪽 물이 더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 당일 최상병의 추정 위치는 내성천 안쪽의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당시 유속은 얼마였을까? 내성천 중상류에 위치한 영주댐에서는 이미 불어난 물로 방류 중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방류를 중단하고 3시간 후 측정한 유속이 초당 2m에서 2.5m로 확인됐습니다. 중단 이후의 유속이 이 정도면 방류 중이었던 사고 당시 유속은 더 빨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에 떠있기조차 힘든 상황인데 급류로 인해 하천의 중앙 방향으로 휩쓸려 나가는 상황으로 이대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댐 방류 중단 3시간 후에 유속인 초당 2m는 물살 세기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설정이 가능한 초당 1m 유속으로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성인 남성이 걷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했지만은 중심을 잃거나 퍼뜨렸을 경우 넘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당시 유속은 초당 2m보다 훨씬 빨랐을 텐데 체감하기에 어느 정도일까? 2m 세크면요. 주변에 있을 때 물살이 너무 세서 들어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속도예요. 무릎 높이만 해도 휘청휘청 거리는데 아예 들어갈 수도 없어요. 추후 사고 조사 결과 사단장의 지적과 압박 때문에 포병 대대장이 무리한 입수 지시를 내린 것 같다는 중대장들의 공통된 진술이 나왔습니다. 사고 후 매뉴얼에 따라 수색 작전을 진행했다고 밝힌 해병대. 구체적인 매뉴얼을 요구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해병대는 대민지원 유형별 안전대책과 현장조치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PD수첩에 답해왔습니다. 사고 발생 9일 후 임선근 사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재발 방지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